축하 연주 마스터 DJ 영케이가 콩그레츄레이션 축하부터 하고 시작하는 초대석 초대석. 오늘 저의 축하 세레나데를 받을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청춘, 우정, 사랑, 타임슬립, 그리고 밴드. 키워드만 봐도 반짝이고 벅차오르는 드라마가 탄생했다. 지금 이 순간 대본 찍고 데키라를 찾아주신 배우들 려운, 최현욱, 설이나, 신은수 씨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가보죠.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윤청아 역할을 맡은 신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역은 나중에 소개할 때라서 저는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려운입니다. 아, 려운 씨.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인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촬영도 하고 있어서요. 방송 마친 후에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중에서 세 분이랑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은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신가요? 그럼요, 안녕하십니다. 몇 살 때 뵀었던 거죠? 제가 13살? 13살 때. 연습생 할 때. 때. 예, 저희가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거의 9년이니까 10년. 5층에 늘 계셨던. 네. 제가 이제 전설. 전설입니다. 밴드방. 아니, 뭐냐면, 굉장히 자그마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쭉 키가 잘 자라지고, 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네 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축하 박수부터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드라마 첫방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누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예. 음악 천재 코다 소년 은결이가 수상한 악기점에 들어갔다가 1995년으로 타임슬립, 어린 시절에 아빠 이창과 밴드를 하며 펼쳐지는 판타지 청춘 드라마입니다. 야, 사실 타임슬립을 밴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상태인데요. 3981님께서 반짝이는 워터멜론 드라마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수박이 반짝이는 건가요? 제목 설명해 주실 떡쟁이 배우님 나왔어요 하셨는데 왜 수박인 건가요? 그리고 수박이 왜 반짝이나요? 그거를 정말 너무 알고 싶어서 수박이 제목이 독특한데 어떤 뜻인지 혹시 제작진분들께 여쭤봤나요? 그래서 이게 똑쟁이 배우님 나와주세요. 똑쟁이가 사실 네. 요즘 똑쟁이거든요. 네. 네. 은수님.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부터 똑쟁이셨거든요. 아, 정말요? 한번 오늘도 똑쟁이 해줄 수 있나요? 사실 저희 드라마 제목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뭐 그중 한 가지는 청아가 좋아하는 화가가 프리다 칼로예요. 프리다 칼로 그림 중에 비바람이다. 그 수박 그림 있잖아요. 예. 그게 인생이여 만세 이런 뜻인데 저희 청춘 드라마니까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예. 수어로 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그 양 옆에 네, 반짝반짝 이게 옆에? 수어로 예. 박수가 되거든요. 박수? 박수라는 수어예요. 근데 예. 박수를 거꾸로 하면 무엇이죠? 예. 수박! 그렇죠! 그리고 반짝이는 수박! 이야! 이런 이렇게 된다.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그럼요. 지금 제작진분들 기립박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춘들에게 보내는 약간 응원, 박수, 이런 느낌이겠네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이제 다시 한번 선수님부터 네. 해가지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면 예. 저는 윤청아라는 역할을 연기했고요. 네. 청아는 선천적인 농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선천적인 농인이고 말했듯이 프리다 칼로를 동경하고 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제 반짝이는 인생을 꿈꾸는 그리고 첫사랑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저는 하이찬이란 친구를 맡았고요. 네. 제가 이제 극 중에 초보 밴드 보이입니다. 아~ 프론트맨이자 네. 네. 이제 첫사랑 때문에 밴드를 시작하게 되는 어머. 역할을 맡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열정이 과다한 친구예요. 아, 열정 과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하은결이라는 역을 맡았고요. 네. 이 친구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농인 가족 중에 유일한 청인인 코다 소년 아, 네.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세경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네. 이찬이, 우리 현욱 씨가 맡은 이찬이 역할의 짝사랑 이지만 만인의 뮤즈로 네, 약간 여신 이미지로 나오는 그런 야. 친구입니다. 네.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만찢이죠. 근데 이제 만찢님께서 보내셨어요. 드라마 작가님이 배우들 모두 대본 찍고 나온 것처럼 너무 찰떡이라고 캐스팅 최고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연기를 그만큼 찰떡으로 해내셨다 이런 것 같은데 배우들 본체들이 생각하기에 나랑 이제 배역의 싱크로율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배역의 싱크로율? 네. 그 여신 모 만인의 뮤즈 모두의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생각에서 퍼센티지가 떨어져요. 부끄러우면 옆에가 또 이렇게 네. 몇 퍼센트?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알려줄까요? 아 좋아요. 네. 우리 이다두다는 예. 세경과 99% 와 역시 야. 1%는 그럼 뭔가요? 부담을 팍팍 주는구나. 네. 이름이 다르죠. 1% 네. 조금 까칠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난 안 까칠하구나. 순두부죠. 아, 완전 순두부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까칠한 건데 네. 이제 본체는 까칠하지 않다. 예. 네. 심지어 더 완벽해졌네요. 미치겠다. 칭찬을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싱크로율은 어떤가요? 려운이는 예. 네. 배역과 생각했을 때 려운이는 은결이라는 캐릭터와 예. 100% 인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까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아버지가 기타리스트라고 되었던 재능이셨다고. 아, 맞아요. 정말, 네. 와, 그러면 그 유전자 어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그게 네. 이제 친누나한테 다가가지고. 아. 저도 없습니다. 아. 근데 그 계속 하면서 또 촬영을 진행하면서 성장 과정이 서로서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동료들이 봤을 땐 어땠는지?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졌는지? 이미 100%여서 뭐 아 더할 나위가 네. 없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은 이제 이 라디오를 듣고 하나 잘못된 거를 짚기 바쁘실 거예요. 오게티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은순이 봤을 때 현욱님은 어떤지? 현욱이는 네. 진짜 이찬이랑. 100%인 거 같아요. 100%? 100%? 그냥 이찬이. 근데 진짜 그냥 이찬이 그 자체예요. 어, 그래요? 원래도 그냥 좀 열정이 많고 네, 열정 많고 거. 에너지가 엄청 좋고 밝고 현장에서 완전 분위기 메이커예요. 맞아. 이찬이랑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또 녹초가 돼가지고 아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불사지르고 집에 가죠. 오늘도 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들어눕는 역할이 아무래도 네. 되게 텐션이 높고 네. 맞아. 저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어떤 그런 네. 모습이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구나. 뭐 촬영장에서 뭐 이따 없다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 대기실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살짝 그 후 하고 예. 숨 다시 고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수님은 어떤지. 220퍼? 220퍼, 100% 뛰어넘었어요. 사실 저한테 온 게 그게 있었어요. 그 청아역이 도도한 얼음 공주 느낌이다. 농담이고 약간 저는 50%라고 아 50% 정도 실제로는 되게 애교 다 알다시피 애교도 많고 엄청 많지 정말 어떤 말투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친구는 정말 차갑고 아. 어떠한 방어 태세가 갖춰져 있는 단단하고 에이. 그런 친구를 또 되게 잘 해요. 아.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그 에너지도 저는 놀랐어요. 그 에너지. 아,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칭찬을 듣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목이 사라지면서 예, 그런 거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503님께서 해를 품은 달, 킬미힐미 작가님이 쓴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두 작품이 워낙 명드잖아요. 처음에 딱 대본 받고 무슨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딱 그 대본을 처음 받고 나서 좀 생각이 들었던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나. 전 바로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환 작가님과 손정현 감독님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예. 일단 영광으로 받아들여졌고 대본을 읽었는데 심지어 예. 너무 재밌어. 진짜. 아 대본 보기 전부터 이미 영광이었고 영광이었는데 예. 얼마나 또 재밌는 작품을 쓰셨을까 했는데 예. 그 기대를 넘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모두 배우들이 오히려 우리가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 대본 좋은 대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네. 연기를 못하면 같이 걱정했었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이 곡을 여운 씨께서 혹시 직접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곡은요. 반짝이는 워터멜론 OST인데요. 네. 극중 밴드 스파인 다임 밴드의 보컬 구준형 씨가 부른 본체는 아이콘 구준혜 씨가 부른 하이어입니다. 아, 이 노래가 다음 주 수요일 정오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데키라에서 최초 공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저도 처음 들어봐요, 거의. 좋습니다. 저희 그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고. 아, 그치.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OST 구준혜의 하이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OST 구준혜의 하이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9월 27일 낮 12시에 발매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4925님께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드라마가 1995년으로 타임슬립을 하는 거던데 그럼 레트로 소품들 많이 나오겠어요? 소품으로 쓰면서 신기했던 거 있나요? 하셨습니다. 사실 95년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레트로는 아니지 않나. 그 엄청난 레트로는 뭔가. 예? 뭐라고요? 아니지 않나. 예, 엄청난 레트로는 또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템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삐삐. 삐삐를 네. 사용하셨나요? 맞아요. 저 삐삐는 안 썼어요. 소품에 있지 않았어? 있어요. 아, 소품에 그 삐삐가 있었고. 네. 오. 그리고 또 95년이면 뭐가 있었을까요? 워크맨. 워크맨? 노래 듣는. 그렇네. 워크맨. 분명히 MP3 나오기 전이니까. 워크맨. 뭐 예. 전화기 이거 팩스? 팩스. 팩스. 아, 예, 맞아요. 예. 팩스 어렸을 때 썼었죠. 그리고 예? 왜요? 뭐요? 그래서 막 그 사무실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할 때 팩스 번호로 보내달라고 네. 하는 맞아, 게 맞아. 많았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이야 이제 스캔하고 이메일하고 막 하지만 또 뭐 많았었는데 버스 승차권? 버스 승차권. 아, 맞아요, 맞아요. 승차권. 맞네. 요즘 이 카드지만 삐 네. 하면 되지만 승차권 있었죠. 네. 이렇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아이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쵸. 지난 딱 한 30년 정도 됐겠죠. 예. 와, 오래됐죠. 제가 서른이니까요. 제가 93년생입니다. 아, 근데 이제 387님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해버렸네요.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95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영디 한 명 아닌가요? 라고 그거를 387님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02년생이 두 명 있고 그리고 그 97년생이 한 명 있고 근데 아 97년생이 아닌가요? 그리고 98, 96 96인데 1월생이라 가지고 95년들이랑 혹시 친구신가요? 그랬는데 네.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랬고 사회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아직 우리 리더 형이 그 같은 93년생인데 형이 1월생이고 제가 12월생이라서 저는 존댓말 쓰고 그 성진이 형 기억나죠? 네 네 네, 아직 저는 빠른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타깝네요. 95년 생으로 살지 못해요. 저도 빠른 년생이어서. 네, 맞아요. 일찍 들어갔어요, 학교를.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2살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맞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걸 굳이 정하지 않는. 아 양쪽 다 그냥 뭐 프리하게 그냥 편하면 다 그냥 에이, 친해지면 이게. 네. 저는 대학생활 안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 아, 저랑도 이제 네. 친구 먹어가지고. 네. 네. 근데 나이 차이 많이 살이나 상관 없죠 뭐. 그 뭐 네? 다시 프렌즈죠. 예, 우리 다 친구. 좋습니다. 예, 그래 이제 7817님께서 기타도 배우고 합주도 한 아기 락커 려운 현우 메이킹 보니까 연습 때. 음악쌤이 연주하는 포즈도 많이 알려주시던데 이제 합주할 때 멋진 포즈도 척척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레슨은 그러면 대충 얼마나 정도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했죠? 드라마 일단 드라마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쵸? 네. 네. 언제 시작을 했죠? 드라마 시작한 지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3월 와. 2월 이쯤부터 그러면 빠른 네. 시간 안에 정말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많이 준비하셨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쉬는 날마다 이제 가서 레슨 받고 와 네. 확실히 촬영하면서 더 네. 좀 능숙 올라가서 오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쳐보니까 좀 이 악기의 매력을 느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네. 일렉보다 어쿠스틱 기타가 오?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오 이유는요? 그냥 그 멜로 듣는 그 느낌, 아, 예.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네네, 좀 막 힐링돼요. 확실히 일렉은 좀 그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셀 수 있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쿠스틱은 잔잔하게 우리를 네. 감싸주는 약간 그런 사운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포즈 같은 거를 배웠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포즈들 배우셨나요? 뭐 여러 개 있거든요. 일단 현욱이는 네. 몸을 원래 잘 써가지고 네. 되게 처음부터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네. 마지막쯤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거든요. 하이유 연습할 때가 네. 그때랑 완전 달라요. 제가 진짜 로봇처럼 처음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이 포즈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아. 네. 저는 아무래도 네. 노래도 하면서 네. 기타를 쳐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절대 마이크에 입을 떨어지지 말아라 아무리 기타를 쳐도. 이래야 멋있어 보인다. 아 그렇죠. 네. 계속 갖다 대라 어떤 포즈라도. 아 노래를 안 부르고 있을 때도요? 아 그 노래 부를 때. 아 노래 부르는 순간만큼은. 아 그렇죠. 노래 부를 때는 네. 갖다 대면서. 완전 찰싹 갖다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예. 네. 네, 근데 약간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요 그 입 끝은 그 고정돼 있으면 또 그 멋이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그 스탠스 같은 것도 배우신 건가요? 그 막 발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 처음에는 이제 네. 너무 제가 콩나무처럼 예. 서 있으니까. 이제 발을 처음에 잡아주시다가 아, 예. 이제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저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막 지금은 오 그러면 혹시 그 기타 한번 돌리기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밴드로 데뷔하고 8년 정도 됐는데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밴드 하시면서 촬영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예. 되게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맞아. 아, 영광입니다. 그 JYP 연습생 트레이닝 시스템에 또 네, 월말 평가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계속해서 카피를 하다 보면 또 늘지 않나. 그리고 발성 연습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한번 살짝 궁해 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현욱 씨께서 예뻐서를 흥얼거리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려다가 네. 실패했어요. 아, 빅사리가 네, 하도 많이 나서 다음날 목이 쉬었다는. 키를 낮춰도 네. 저도 그 키 낮추는 거가 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 진짜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룹곡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요 영디가 한 소절 그러면 살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뻐서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다
같지만 넌 너무 예뻤어. 와, 이거를 듣는 아이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아유, 영광입니다. 와, 진짜 대박.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4927님께서 보내셨어요. 첼로 여신 세경. 근데 본체 설이나 배우는 기타도 잘 치잖아요. 다른 분들 기타 치는 거 보면서 좀 뽐내고 싶지 않았나요? 저 잘 치지 않고요. 어, 예. 좋아하는데. 어, 네. 뽐내고 싶다기보다는 네. 그 마음은 있었어요. 아, 거예요? 나도 첼로 말고 아, 밴드의 일원으로 아. 이 캐릭터를 소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혼자만의 각색. 아. 어쩌다 이렇게 함께 또 조인을 하게 됐으면 어땠을까. 아, 네. 아, 첼로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따로 배운 거예요? 네, 저도 따로 레슨을 받았는데 예. 물론 다 완벽히 되진 않지만 핸드싱크를 했지만 예.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손가락 괜찮으세요? 아니요. 그 기타도 그 네. 굳은살이 백이잖아요. 근데 첼로는 또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스트링이 굵으니까 네. 덜 아팠고. 아, 그래요? 네, 비브라토가 안 됐어. 다 달라요, 기타랑. 예, 네, 그렇죠. 이래 해야 되니까 위아래로 힘도 많이 들어가고. 네. 힘들었습니다. 와, 쉽지 않은 걸 또 해내셨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그 연주하는 씬을 찍을 때 좀 첼로를 연주하면은 요런 거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 뭐 기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른손 왼손이 따로 놀는 악기 연주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잘해 보이려면 네.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는데 그럼 활이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어요. 박자 타는 게. 아,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가 그러니까 그 연기든 뭐든 해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악기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언어 하나들을 하나씩 지금 이 단기간 안에 배우신 겁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호님께서 은수 배우가 맡은 청아 역할 소리 대신 필담과 그림, 눈빛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면서요. 배우분들은 눈빛 연기를 거울 보고 연습하나요? 은수 씨 이번 드라마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연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네. 진짜요? 네. 진짜 못해요.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눈빛 연기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다들? 아, 근데 이 질문은 은수 씨한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저는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진 않는 것 같고. 아, 뭐, 오히려? 네, 뭐 연습실 가면 찍을 순 있어도 거울 보고 하면 너무 몰입이 안 돼서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진 않았지만 예. 사실 눈빛은 마음에서 나오면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눈빛을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그 청아가 가진 감정에 집중을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우와, 이건 또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정을 보는 거는 찍어가지고 모니터를 할 때는 오케이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울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몰입도가 깨지니까. 네, 얼굴 뭐 다른 잡티 보이고 약간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네. 배우들은 대체로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아, 맞지, 예. 맞지. 카메라를 네, 보거나. 네. 네.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여서. 맞네. 대부분 거울을 보고 연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씩 술 먹고 샤워할 때 이제 혼자 혹시 대사를 혼자 읽어보나요? 독백을 해본 적 취해가지고. 아, 예, 예. 저는 고등학생 때 엄마랑 싸우고 예. 울고 나서 예. 제 우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아, 맞아, 맞아. 이런 건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걸 네, 보면서 더 감정 조절하고 막 더 울기도 했다고. 막 맞아. 완전 공감된다. 네, 그때 딱 그쵸.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운을 때 이런 진짜 못생겼더라. 비슷한데 네. 요즘에는 네. 핸드폰이 있으니까 울다가 셀카로 셀카 아니 셀카일 수는 않는데 네. 셀카 모드로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우는구나. 아, 근데 이게 정말 네. 저는 한 번씩은 다 있다. 무조건 있을 거야. 궁금하니까 아, 궁금할 수밖에 네,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거든요. 예, 아,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같은 이제 카메라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저는 노래를 부르지만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예,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기도 하죠. 앞으로 많이 나오실 겁니다. 어,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숨 한번 돌리자는 의미에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